예수 믿는 길을 흔히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이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하든지 아주 안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 지도자들 혹은 조금 이 현실적으로 예민한 지도자들은 마치 신앙생활이 꼭 무슨 천국생활하는 것으로만이 착각을 하도록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참 그 끝이 값이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일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 신앙생활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를 않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보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모압이라는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지금 원정을 떠나는데 7일 길을 사해 바다 근처를 헤매면서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아주 가사 상태에 이르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비록 하늘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한 가지가 결려되면은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영감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말을 전부 합해서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결핍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평탄하지를 못합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윤활유가 없어진 기계가 아주 귀 아픈 소리를 내면서 기계가 망가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모든 하는 일마다 소리만 나기 시작하지 실제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신앙생활 출발했지만 왜 기도도 할 힘이 없고 찬송도 부를 힘이 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겨우 그저 체면 때문에 끌려 나오고 일주일 내가도 성경 한번 보고 싶은 생각 없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그저 세상에서 유혹하는 친구들 몰리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더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쉽게 빠져들어가 버리고 저항력이 전혀 없는 이 나 자신이 무엇이 문제냐?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성경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자세로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는데 왜 나는 성경을 펴기도 싫을까? 왜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별로 부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쓰지 못하고도 헌금을 내고 심지어 무엇을 팔아서라도 내고 해서 선교 헌금이다, 교회 건축 헌금이다, 구제 헌금이다 하면서 아무 대가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 같은 일에 그렇게 즐겁게 투자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왜 주일날 헌금 하나 내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동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동전을 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무엇이 문제냐 하고 물었을 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결핍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결핍되면은
하기는 할런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험한 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수시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거 공급받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어떤 면에 여러분들보다 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목사 일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 가지고 설교 못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으로 힘 주셔야 돼요. 감동 주셔야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복잡한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면합니까?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믿어요? 앞길이 완전히 불투명해서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 도무지 우리가 가려낼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그 길을 뚫고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머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고 얼굴에 너무 많은 주름살이 있습니다. 나는 한 60 가까이 된 줄 알고 인사를 하면 겨우 나하고 나이 비슷해요. 얼마나 마음이 많은 짐을 안고 허덕인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세상 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게다가 더 예수 믿고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양심 속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몇 갑절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토벌을 간 이 연합군이 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정말 위기를 당하자 궁녀 지책으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적을 지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요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 왕, 또 이름도 없는 에돔 왕, 이 세 왕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세 왕을 앞에 놓고 엘리사는 굉장히 어려운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성경에서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죽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개돼지처럼 피를 흘리게 만든 무서운 왕이요, 포악한 왕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 세상에서 가장 악초,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악초, 이 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요. 부모가 세상 떠나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종말을 구하고 나자 이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별로 아버지의 그 잘못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 왕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급하니까 자기 찾아왔는데 과거에 자기 조상이 한 일을 생각하고 지금 그 여호람이 하는 짓을 생각하면 가슴에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은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잘못해가지고 수 없는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당하면 우리 그 사람 만날 때 절대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치가 떨릴 정도로 어떤 때는 분노를 느낍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거 보면 우리는 못 견디죠. 똑같은 심정을 지금 엘리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마음이 격정이 일어나요. 인간이니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요사밧이라고 하는 이 유대왕, 이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요. 나은 사람인데도
현실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왕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같이 그냥 어울려 다니는 왕입니다. 한마디로 쭛대가 없는 왕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도대체 중심이 없는 갈대바 같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 볼 때 또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돔 왕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 왕을 앞에 놓고 엘리사는 너무나 가슴이 지금 복잡하고 격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의 군대가 지금 죽어가는 판국이니 무엇인가 손을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세 왕을 보니 마음은 도무지 생기지 않습니다. 이래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럴 때 엘리사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풍파가 일어나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때 그 마음을 평정시키고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다리거라? 누구를 다리거라? 검은 것 탈자를 다리거라.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은 곳 타는 자가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을 조용히 탈 때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깊이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계시로 받았습니다. 아마 그는 평소에도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아니할 때 이렇게 조용히 음악을 듣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경험한 이와 같은 사건은 다시 역사상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20세기 문명 속에서 사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읽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느냐. 이 안에는 중요한 진리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이 나를 영감시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합니까? 힘이 없을 때 성령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영감하실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는 내 스스로 할 수도 있을 때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이용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음악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대단한 효력을 가집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음악은 동요하는 영혼을 잔잔케 하는 선지자의 예술 그리고 가장 유일한 예술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장엄하고 즐거운 선물이라고 또 그는 말했습니다. 마귀는 찬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또 그는 말했습니다. 레슬리 웨더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 설교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만든 미 가운데서 음악이 최고인데 왜냐하면 어떤 음악은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인도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일을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절대로 대수롭게 받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풍랑이 일어나고 각가지 염려와 고통이 뒤범벅이 되어서 안정을 못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분노, 질투 그야말로 아무리 그것이 우군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분노로 떨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이럴 때 음악, 찬양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요즘에 카세트 테이프들이 많이 나와서 또 좋은 전축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경건한 우리 성도들이 자주자주 가정에서 성가곡을 많이 듣는 것을 제가 봅니다. 심지어 우리 주부들은 부엌에서 무료하게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가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설거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참 좋은 방법이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음악을 우리가 이용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의 영감이 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수가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 교회의 성가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가를 우리가 함께 유니송을 할 때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찾아오시는 외부 손님들이 교회 예배를 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간증을 가끔 듣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주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고 승리하리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을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해도 마음이 뒤숭생숭해가지고 도무지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지어서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경건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감하게 역사하시는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의 간증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락방이나 제자 훈련에 참석해서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때는 골방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꼭대기로 불러올렸습니까? 왜 베드로는 지붕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왜 바울과 실라는 강가로 기도하러 갔습니까? 내가 성령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용해야 될 환경이 있어요. 이용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어떤 때는 경건한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길이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포와 같이 경건한 책을 읽다가 깊이 성령의 영감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웨슬레와 같이 거룩한 사람들이 쓴 신앙서적을 읽다가 깊이 영감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라도 좋아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의 복잡한 모든 감정이 사그러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치 비둘기가 날개치며 조용히 내려앉듯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찬양도 좋고 책도 좋고 기도의 골방도 좋고 기도원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락방도 좋고 무엇이든지 좋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존 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의 다섯 가지를 이야기한 일이 있죠. 이번에 충현교회에서 성숙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가장 초보적인 거, 1차원적인 거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대화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죠. 2차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교환입니다. 아 오늘 마라톤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 길이 일부 통행 금지가 되어서 아마 교회에 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정보교환이요. 이거는 2차적인 정보 대화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자기의 어떤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예수 믿어요. 아, 요사이 남북이 이렇게 뭐 물건을 주고받는 것 보니까 조금 뭔가 기운이 달라지는 것 같죠? 하는 것 다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여건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길에서 만나서도 해도 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4차원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연인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 부부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은밀한 것을 조용히 속삭이는 것, 이것은 감정의 교류요 마음의 교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그런 대화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슈퍼에서 그런 대화할 때 대화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용하는 거죠. 어떤 때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용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사람을 멀리 내보냅니다. 맞아요. 5차원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길바닥에서 사람 대하듯이 만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막연한 감정 교환을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성령이 깊이 만나는 접촉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접촉점을 바로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용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찬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골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원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하나일 수 있습니다. 좋은 형제들과의 대화도 하나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서적도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깊이 안정되고 성령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드디어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감화합니다. 지혜를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모든 지쳐빠진 힘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5차원적인 대화가 성령의 대화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4차원적인 대화도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성령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대로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받기 위해서 내가 이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혜는 받고 싶어도 뭔가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하고 느끼면서도 도무지 정성스럽게 어떤 환경을 이용하려는 자세가 안되죠. 사무실에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견디나, 성령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테레비 앞에서 가능합니까? 잠자리에서 바자마 바람으로 엎드려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가능합니까? 그것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조용히 나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면 식구들 다 잠자로 들여보내놓고 성가곡을 틀어놓고 조용히 앉아서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정성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과 대화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엘리사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 왕과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막아니 파라고 했어요. 참 이것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인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 판국인데 개천을 파고 웅덩이를 팔 힘이 어디서요? 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비 올 가능성도 전혀 없는 저 사막지대에서 개천을 판다고 해서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솟아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다. 파대 한두 개 파지 말고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큰 진리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끝까지 우리에게 전가시킵니다. 해야 합니다. 개천을 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력입니다. 노력.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 자신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이 말라서 괭이를 들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괭이질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땀방울이 쏟아질 정도로 매달리는 수고와 노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들고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개천은 도랑이요, 웅덩이입니다. 물을 모아두는 것이요, 물이 흐르는 수로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1년에 한두 번씩 폭우가 와서 범람합니다. 거기에 사는 애굽 사람들은 언제쯤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는지 잘 압니다. 그때쯤 되면 농부들은 급하게 때를 지어 나와가지고 강 양쪽에다가 큰 운하를 판다고 합니다. 들판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운하를 파놓습니다. 그리고 운하를 파고 운하 끝에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또 물이 사방으로 나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 수로가 끝나는 자리에는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자, 그래놓고는 강이 범람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상류에서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나중에는 뚝을 차고 넘칩니다. 그 강물은 어디를 갑니까? 운하를 통해서 멀리 논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퍼져나간 물은 저수지에 모입니다. 저수지에 모인 물은 또 조그마한 수로를 통해서 논바닥으로 들어갑니다. 논바닥으로 들어간 물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웅덩이를 파놓은 곳에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사 짓는데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비가 오기 전에, 강물이 불어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수로를 만들고 운하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며 웅덩이를 팝니다. 바로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땀 흘려서 받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 받지 못해요. 잠자는 자를 성령이 찾아가는 법이 없고 게으른 자를 성령이 찾아가서 은혜 주시는 법이 없고 사슴처럼 사모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에게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버텨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감,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고의 대가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제가 두 주 전에 집회를 인도했던 고려신학교 집회 장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0m나 높은 저 산 위에 있는 기도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많은 기도원이 있습니다만 그 기도원은 정말로 건전한 기도원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기도원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의 높이가 우리 저 수유리 가서 백운대 쳐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 높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백운대 올라가는 길보다도 더 험하다면 험하지 절대 좋지는 못하지는 않습니다. 높아요. 그런데 그 산을 그 무더운 여름철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울 때도 사람들의 오르내리는 것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내려올 때도 할머니들이 머리 후연 할머니 지팡이 짚고 이불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성경 뭐 도구를 싸가지고 짊어지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지자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 기도원에 갔어요. 예 그래요.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 한 2시간 반 걸릴 거예요. 기도원 원장 이야기를 들으니 거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떤 때는 헬리콥터를 사서 이용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케이블카를 놓을까 하고 생각도 했지만 케이블카 놓는데 6억이 든다니. 그런데 그래요. 다 포기했대. 포기하고. 오히려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기도원이 아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만이 고전 분투에서 올라오는 기도원이니까 올라오는 사람들이 질이 다 좋대요. 그 무더운 8월 여름철 집회한다 하면은 7,800명이 올라온대요. 평소에도 5,60명이 떠나지를 않는데요.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원을 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준비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휴라고 주일날 다 빼먹고 산이나 올라가고 그저 되는 대로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고 산다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롱해도 보통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도랑을 파되 많이 파라고 했어요. 적게 파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요. 봉전 주시지 않아요. 풍성하게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또 이사야 54장 1절 보면 내 장막터를 넓혀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집터를 넓히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가득히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그만하게 열지 말고 크게 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양은 결정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항아리가 6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6개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되는 선지자 아내가 가부가 되고 나서 빚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으로 기름을 주실 때 그는 자기가 빌려와서 방 안에 채워 갖다 놓은 빈 병 그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내가 마음속에 파놓은 웅덩이만큼 우리는 받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파놓은 웅덩이만큼 성령은 가득히 역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지으면서 생각해요. 아유, 그만 다른 교회처럼 그저 뭐 한 1억이나 2억 들여가지고 그저 한 500명 앉는 그저 교회 지어서 조금 수월하게 할걸. 괜히 지금 막 그냥 800평이라 해가지고는 15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구나.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이거는 또 아니란 생각이야. 아니야. 우리는 웅덩이 많이 파야 돼. 크게 파야 돼. 성령이 얼마든지 주시는데 내가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사랑의 교회 그저 1억 2억 정도 쉽게 교회 지어가지고 좋겠지. 그러나 한 가지 손해보는 거 있어. 성령의 은혜를 더 주려고 해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작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당 크게 짓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번 돈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헌금을 참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개천을 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자기가 파지를 않아요. 파지 않고 비가 내리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셔도요. 파놓지 아니하면 다 흘러가 버려요. 헌금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바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 찾아보세요. 응답하시나? 솔직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급할 때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나? 간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죠. 우리는 많이 파야 돼요. 많이 파야 돼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에돔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놓은 골짜기에 소리도 없이 비도 없는데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천마다 개천마다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가득 차여서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계속 흘러내립니다. 아침 햇살에 물이 은빛으로 반사됩니다. 군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물속에 그들이 뛰어들어 마시고 목욕하고 춤추고 법석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영창 풍성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죄를 퍼내고 내 마음의 웅덩이를 파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노력하면 어느 날 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리 없이 내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올라 드디어 힘을 잃었던 내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지고 내 마음에 쌓였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 주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체험하는 때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알고 좀 믿으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사용하라.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사용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샘물같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팔아. 한두 개 파지 말고 많이 팔아. 그 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한 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골짜기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강물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골짜기마다 우리가 파놓은 개천마다 성령의 놀라운 샘이 솟아 이 한국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